귀여운 얼굴에 명랑 쾌활한 소녀 같으면서도 진한 정통 트롯으로 감동을 주는 트롯 요정. 쓰러져도 무대에서 쓰러지겠다. 갈비뼈 부상까지 이겨내며 무대 위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뜨거운 여자. 오늘 천태만상 초대석의 주인공입니다. 가수 강혜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천태만상 가족분들께 인사 좀 네. 부탁드립니다. 왼쪽 카메라예요. 네, 안녕하세요. 천태만상 가족 여러분. 아주 뜨거운 가수 강혜연입니다. 어쩜 이렇게 상큼해요. 아, 진짜 비타민을 안 먹어도 강혜연 씨만 보면은 아, 저절로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수연 언니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유독. 아니에요. 저는 진짜 강혜연 씨 보면서 어쩜 이렇게 예쁘고 어쩜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특별하게 먹는 뭐 그런 에너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영양식이라든지? 사실 없는데 제가 수연 언니를 만나고 나서부터 수연 언니의 사랑을 먹고 아주 상큼 터지는 것 같아요. 아니, 서로 뭐라 그럴까요? 많이 또 힘도 됐어요. 뭐 맞아요. 이제 경연 프로그램 같이 맞아요. 하면서 아 참 이렇게 의지가 되고 했던 맞아, 그런 진짜. 동생이기도 한데 네. 아우 저희 정말 이 에너지를 내려고 하면은 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에너지를 어떻게 좀 올립니까? 아, 뭐 그 방송쟁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대에 오르거나 카메라 불 탁 네. 켜지면 그때부터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평소에는 거의 방전이에요. 방전. 아니, 몸이 작고 뭐라 그럴까요? 아우 귀여워. 얼굴도 진짜 실제로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방송을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주먹만 해요. 진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네. 뭐 닉네임이 트롯 다람쥐다 네. 또 트롯 요정이다 뭐 이런 닉네임이 많은데 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닉네임은 뭐예요? 저는 사실 이름이 약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강혜연? 네, 강혜연, 뭐 강혜원, 강혜영, 김혜연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트롯 다람쥐가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보셨을 때 이름이 기억 안 날 수가 있잖아요. 다람쥐라고 해주시니까 그래 다람쥐가 그렇게 친근하게 많이 느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람쥐 좋아합니다. 아 귀여워. 이제 다람쥐는 누가 제일 먼저 정해줬나요? 뭐 이제 이번 팬 여러분들이? 아니요. 저번 경연에서 그냥 자막으로 제 별명이 생겼어요. 아, 귀여운 이런 다람쥐를 닮은 외모 때문에 그런가? 그런가 봐요. 이가 커서 그런지. 이런 이미지도 갖고 싶다 뭐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닉네임 딱. 아, 저는 이제 또 이제 친근한 거 많이 해봤으니까 정말 가수. 가수로서 좀 앞에 붙으면 멋있는 그런 닉네임을 갖고 싶어요. 사실 뭐 또 그렇죠. 또 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의 네네네. 닉네임도 있고 아, 앞으로 또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면 되는 일이죠. 맞아요. 그리고 현역가왕 끝나고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끝나고 어떻게 네. 좀 쉬었습니까? 그래도 조금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 경연했을 때는 개인 시간도 너무 없었고 아유. 맛있는 거 먹을 시간도 없었고 거의 그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달려왔었는데 이제 경연 끝나고 나서 술도 좀 먹고 맛있는 닭갈비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드셨다는 소문이 맞아요. 어떻게 풀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갈비뼈 그때 당시 이제 같은 팀이었어요. 저와 그래서 갈비뼈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실로 옆에서 직접 보면서 참 가슴 아프고 했는데 네. 어때요? 지금은 완전히 괜찮은가요? 지금 이제 뭐 생활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격한 동작에 춤을 추면은 또 약간 욱신욱신 거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수연 언니한테 진짜 고마운 게 이건 널리 널리 다 소문내고 싶어요. 전국 방송이니까 이거는 소문 좀 내야 되겠어요. 제가 네. 갈비뼈가 금갔을 때 진짜 수연 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정말 어떡하냐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해줘서 진짜 그때 아 그래도 우리 연예계에 트로트 가수계에 이렇게 정말 마음 따뜻한 나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동료가 진짜 아직까지 남아있구나라는 걸 진짜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근데 또 뭐 말은 다 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 혜연이가요 예, 그 정말 무대를 멋지게 꾸미기 네. 위해서 공중에서 제가 보르시잖아요. 방송에서는 네, 많이 맞아요. 이제 나가지 않았지만 네. 그 연습하는 과정이 정말 고됐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막 그 돌고 막 남자분이 맞아. 거의 뭐 서커스였죠. 탱고를 추는 이제 연습을 하는 그런 탱고 네.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또 무슨 갈비뼈냐 하실까봐 공중에서 막 돌고 날아가고 이러다가 맞아요. 나간 거예요. 갈비뼈가 맞아요. 나갈 정도로 에이. 이제 무대를 꾸미다가 막 진짜
아팠습니다. 네. 힘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서러웠어요. 너무 서러운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101호님 소개해주세요. 네, 수연님, 우리 혜연님 갈비뼈 골절 부상 때 따뜻한 마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도 우리 혜연님 잘 부탁드려요. 무대 천재, 음악 천재, 강혜연 디스코 대박 히트 응원합니다. 근데 여기 또 음색 천재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저는요, 혜연 씨의 음색 정말 저는 예쁘다,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마음을 절절하게 해주는 그런 음색이거든요. 아유, 또 6634님은 오늘 혜연이 언니 나온다고 해서 보냅니다. 저 찐팬이에요. 혜연이 언니 아자아자 파이팅! 파이팅! 라고 해주셨고 자 서재혜님께서 소개해주세요. 네. 남편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샘이 나지만 저도 팬이에요. 진짜로 6634님은요 혜연 언니 라디오에서 만나고 싶었어요. 트롯 다람쥐 아자아자 파이팅! 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아유, 참 바쁘게 이렇게 달려오느라고 좀 쉬지도 못하고 좀 과부하가 됐다 싶으면 일부러라도 쉬는지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좀 휴식을 취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뭐 일이 많을 때는 못 쉬는데 일이 하루라도 없는 날에는 그냥 집에 있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송장처럼 누워서 그냥 핸드폰만 보면 조금은 더 충전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네. 작고 그래서 네. 아유 얼굴이 너무 작아서 이거 생긴 거 에피소드 같은 거 없습니까? 정말 얼굴이 작아서? 얼굴도 작고 어쩜 이렇게 귀여운지 몰라요. 어디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안 찍습니다. 사진을 너무 작고 예뻐가지고 다들 저 옆에 안 쓰려고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보통 사진 찍을 때 여성분들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저는 고개를 앞으로 내밉니다. 배려해 주시는 자꾸 옆에서 뭐 안 쓰겠다 혜연이 옆에 안 쓰겠다 하시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많이 내미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아이 진짜 오늘은 일하러 왔다 생각하지 네. 마시고 편하게 네. 얘기 나누다가 뭐 노래할 때쯤 하나 부르고 네. 이렇게 하자고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좀 들려주실 라이브 어떤 곡을 좀 처음으로 들려주실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 노래들 중에 또 좋아하는 노래예요. 가지마오라는 곡인데 이 노래 한 곡 끝나고 강혜연 가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첫 곡으로 라이브로 가지고 들려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네. 또 이유를 달아주셨어요. 좋습니다. 저희요 강혜연의 가지마오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자 우리 천상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 함께 감상평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노래 청해 드릴게요. 강혜연의 가지마오. 가지를 모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당신이 말을 했잖아 이제 와서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도망치듯 갈 거면 그렇게 가버리면 어쩌나 진정도 가져가야지 가지마 가지를 마 날 두고 가지를 마 윤수연의 전태만사 강혜연 가지마 가지를 마오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당신이 말을 했잖아 이제 와서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도망치듯 갈 거면 그렇게 가버리면 어쩌나 진정도 가져가야지
가지를 마오. 이제 와서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렇게도 뭉치듯 갈 거면 그렇게 가버리면 어쩌나. 충전도 가져가야지. 가지 마, 가지를 마, 날 두고 가지를 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강혜연의 가지 마오 라이브로 청해 들었습니다. 자, 5145님은 라이브를 듣다 보니까 멀미가 나네요. 세상을 흔들어버리시는군요. 라고 해주시고 박상우님은요,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렇게 찬망당망스러운 몸짓에 자꾸 광대가 상승하네요 해주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귀여워. 아니, 그리고 저랑 나이 차이가 몇이죠? 두 살 차이입니다. 지금 깜짝 놀라신 분들 계셔요. 지금 작가님도 깜짝 놀라서 지금 절 바라보시는데 그렇게. 예, 동안입니다. 동안이에요. 강지수님, 진짜 트롯 여신 맞네요. 너무 귀여워요 주셨고. 근데 네. 귀여운 외모에 이런 구수한 정말 진한 정통 트로트, 크,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승현님 소개해 주세요. 네, 사랑해요 강혜연. 노래하는 다람쥐 혜연만 알아보는 우리 해바라기 끝까지 함께하고 지켜줄게요. 해바라기가 이제 그 팬클럽 이름인가요? 네, 강혜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입니다. 예전에 그 네. 그러니까 윤수연의 천태만상 프로그램 런칭하고서 잠깐 DJ를 또 맞춰줬었어요. 맞아요, 일주일 맞아요. 정도. 3일, 4일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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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만 해도 지금 네. 벌써 2년 전입니다. 벌써? 세월도 진짜 빠르고. 그때 해바라기님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셨던 네, 기억이 맞아요. 나요. 자, 이양우님 소개해주세요. 강혜연님 찐팬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너튜브 찾아 노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근데 막 예. 발랄하고 막 예쁘고 귀여운 이런 막 노래만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가지마오. 아, 노래가 상당히 좋아요. 네. 어때요? 약간 폭스트롯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그 전에는 아이돌 그룹을 했었으니까 조금 진한 이제는 좀 트롯 가수의 느낌이 나는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가지마오 곡을 냈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많은 분들이 따라 불러주시고 네, 노래 교실에서도 막 조금씩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아이돌 출신이다 방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초등학교 때 대학교 축제에 가서 가수 마야 씨가 노래하는 걸 보고 처음 가수의 꿈을 꿨다고 들었어요. 이게 네. 무슨 얘기인가요? 그 제가 인하대학교 근처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인하대학교 축제 때 가수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이제 동생이랑 같이 축제를 보러 갔는데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근데 거기 마야 선배님이 막 진달래꽃을 막 부르면서 나보기가 역겨가시 지려받고 가시고 네. 막 강렬한 곡.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좀 그때 당시에는 되게 왜소하셨거든요. 가녀린 그런 왜소한 체구에서 막 파워풀하게 락을 이렇게 막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멋진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물론 그 전부터 좀 가수가 되고 싶다 생각은 했지만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그 무대를 보면서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다가 네. 또 인천 쪽에 인하되면 네. 이제 인천 쪽이죠. 인천 네네. 부평 청소년 가요제에서 네. 금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고. 맞아요. 그때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머라이어 케이리의 히어로 요 노래를 불렀어요. 저의 18번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학원에서 열심히 배운 노래를 가지고 이제 보컬 학원도 다니면서 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나도 이제 대학을 실용음악과로 이제 진학을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실용음악 학원을 다녔어요.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네. 그때 처음 배웠던 팝송이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였어요. 맞아요. 네. 한때 이 노래 막 부르고 듣고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가 아이돌 그룹으로 가수 데뷔를 했단 말이죠. 네. 어떻게 좀 하게 됐나요? 이것도 정말 제가 아이돌에 대한 꿈이 없었어요, 사실. 그냥 가수가 되고 싶다, 막연히. 여성 듀오나 아니면 발라드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꾸 대학 입시에 좀 운이 없어서 그러면 한번 오디션을 한번 봐볼까? 라는 생각으로 MP3에 녹음을 해서 네. 그냥 이메일로 보냈어요. 회사에? 네. 근데 갑자기 연습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허. 엥?
나 뭐야 연습생이 되네 이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연습생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기회가 계속 주어져서 아이돌 데뷔도 하고 베스트라는 그룹이었죠. 네네네. 그때 저도 어제 데뷔하기 전에 네. 이제 봤었어요. 아, 그 음악 그래요? 그 방송에서. 네. 근데 열심히 한 몇 년 정도 활동을 하신 거죠? 한 아이돌 생활을 4,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트로트 가수로서의 네. 꿈은 어떻게 또 꾸게 됐나요? 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제 엄마 아빠 친목계를 따라가면 아 친목계 네 친목계를 가면 노래방 꼭 가잖아요. 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찰랑찰랑 뭐 남행열차 그런 이제 노래방에서 이렇게 상위 랭크에 있는 그쵸, 탑백 그런 노래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로트를 부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항상 노래방 가면 트로트를 꼭 불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뭔가 트로트 나랑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아빠가 저 중학교 때부터 너는 트로트 가수를 해야 된다. 음색이 딱 트로트 가수니까 트로트 가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돌 할 때도 특기로 트로트를 이제 내세웠었고 그러다가 어떤 경연을 나가게 됐어요. 트로트 X라는 경연을 나가게 됐는데 M넷이라는 네. 곳에서 그래서 그때 처음 트로트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아봤는데 처음 레슨을 받았는데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너 소질 있다. 너 진짜 트로트 해봐라. 그래서 아 정말 내가 트로트에 소질이 있구나를 그때 처음 딱 느껴서 나중에 트로트 앨범을 꼭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흘러 이 가수로서 트로트 가수로서의 인생이 되었군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라이브 바로 류계영 씨의 네, 인생이란 곡을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먼저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천상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보내주세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인생 나를 안고 살았나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나 굽이굽이 살아온 참마다 가시밭길 서러운 내 인생 다시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지는 해에 실려보낸 내 사랑아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인생아 나를 부르고 인생은 눈물 되어 나를 떠미네 다시 가라면 나는 못 가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나를 부르고 인생은 눈물 되어 나를 떠미네. 오, 인생! 야, 강예은 씨 인생을 촤악 돌아보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류계영 씨 인생을 강혜연 씨의 목소리 라이브로 청해 들었습니다. 야, 아우 이승현님께서 감성 천재 애절 다람쥐 폼 미쳤다 사랑해요라고 해주셨고 우하나 사오님은요 라이브라고 하더니 왜 음원을 트시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뜯지 해주시고 박상우님 나빠요. 아직 업무가 많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사나이를 울리시나요? 해주셨습니다. 네. 아유 윤종근님도 소개해 주세요. 150살 되어야 나오는 한의 음성입니다. 깊이가 지하 2,000m네요. 최고. 그러게요. 방금 파낸 그 물이에요 진짜로. 김미정님은 해요. 님 네. 인하대 축제에 함 오세요. 트로트의 싸이급이잖아요. 컴온 빨리 인하대 축제에서 뵙기를 바랄게요. 아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등학교 때 인하대 네. 축제에 가서 이제 마야씨를 보고 가서야 됐다는 얘기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돌 그룹으로 이렇게 가수 데뷔를 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트로트로 전향을 해서 편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걸 깨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좀 힘든 부분이 있었나요? 사실 창법적으로가 제일 힘들었고 아이돌 때는 가볍고 이제 되게 상큼하게 많이 맞아요.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몇 년 동안 거의 한 계속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렇게 젖어 있다가 이제 뭔가 전통 트롯을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넘어왔을 때 편견들이 뭐 아이돌 가수가 노래도 못하는데 왜 트로트 와서 물을 흐리냐 트로트도 그럼, 모르면서 네. 라는 그런 편견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있을 수 있죠. 예. 네. 아이돌 출신도 트로트 잘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통 트롯을 공부를 많이 하고 좀 많이 배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배우는 과정에서 성대결절도 오고 창법을 바꾸니까 아무래도 무리가 그렇죠. 많이 되더라고요. 발성이 달라지면은 네. 좀 이렇게 갈리기도 하고 네. 막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번 네. 그리고 이전 그러니까 미스 트롯 투 네네. 경연 프로그램과 네. 또 최근에 있었던 현역가왕 프로그램에서 네. 전통 트로트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맞아요. 네. 부르면서 네. 좀 어떠셨어요? 아 사실 언제나 경연은 긴장이 되고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결과를 떠나서 저의 그런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흔들리고 네. 약간 여러모로 감정적인 소용돌이가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겪어봤지만 또 그게 뭐 정통 트롯을 부르던 세미 트롯을 부르던 그 장르를 떠나서 그 자리에 무대에 서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제일 저는 뭔가 어려웠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또 준비한 노래 그냥 가면 어쩌나 이 노래는 그쵸. 좀 어떤 곡인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이 노래는 또 따라 부르기 쉬운 계속 반복적인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약간 세미 트로트보다는 조금 정통에 가까운 국악기가 나오는 그런 재밌는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냥 가면 어쩌나 요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저는 초대손님 가수 강혜연 씨와 3부에도 함께 할게요. 이따 봐요.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방금 들으신 그 로고송의 주인공 2년이 넘었습니다. 이거 그 로고송이 된지 강혜연의 왔다야 로고송에 맞춰서 또 가수 강혜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에 맞춰서 딱 등장을 또 3부했습니다. 아 진짜 네. 이 목소리를 매일 듣고 있어요 저는. 정말요? 그리고 덕분에 늘 밝은 이 에너지를 얻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더 감사하죠. 2년 동안 이 로고송을 안 바꾸고 계속 이렇게 내보내 주신다는 게 전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네. 분께서 그러니까 SNS에 그 태그를 건다고 하죠. 네, 네. 저한테 태그 건 게 있는데 그 편의점에 네. 이제 들어가서
왔다야 이 천태만상을 들으시는 점주님이셨나봐요. 그래서 광고 찍었나? 해가지고 이제 그걸 걸어주셨더라고. 알고 보니 윤수연의 천태만상을 듣고 계셨다. 이렇게 생생을 내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근데 강혜연 씨가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네. 음색도 좋아서 네. 진짜 DJ 나중에 하게 되면은 네. 로고송은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그럼 어떤 곡을 해주실 거예요? 다양하게 가야죠. 미는 거 신곡으로 먼저 가고 그다음에 또 노래 가고 네. 그래서 DJ로서도 그때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셔가지고 네. 참 감사했었어요. 말하는 거 참 좋아해요. 어때요? 좋아하죠. 너무너무 좋아하죠. 제가 좀 이렇게 낮도 많이 가리고 그래요? 네, 사실 낮을 많이 가려요. 하지만 이렇게 혼자서 노는 걸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어쨌든 청취자분들이 여기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잘 떠듬지 얼굴을 혼자. 마주할 순 없지만 네네. 글로써도 동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좋습니다. 저희요 제이님께서 뉴트롯 퀸답게 세미부터 정통까지 다 잘하는 강혜연 너무 멋져요 해주셨고 김영우님 소개해주세요. 네, 안정적인 고음 발성과 신비로운 음색 진정 예술입니다. 국보 1호 귀요미 혜연공주님 정말 왔다야 왔다야. 이런 어떤 팬분들의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행복해지고 네.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트로트 하면서 공주라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듣는 사실 공주 그러니까요. 공주 잘 안 듣거든요. 금잔디 선배님도 그래 공주 네, 뭐 공주, 이렇게 또 네. 이렇게 또 다 공주 누구 그리고 프린스도 참 많잖아요. 프린스 참 많아. 프린스 예. 프린스가 여기저기 왕자들이 가득합니다. 네 맞아요. 어떠세요 공주라는 닉네임은 또? 이제 태연 공주님. 처음 들었을 때는 낯간지럽고 막 자꾸 이게 살이 너무 간지러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건선이야 건선. 네 건선이야.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어느 누가 이렇게 공주라고 불러주나.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팬분들밖에 네. 없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팬분들 그리고 천상의 분들께서 네. 질문을 좀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천상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재밌는 밸런스 게임 같이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자 둘 중 하나 선택해가지고 네. 이유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선택을 좀 잘하실지요. 네. 최나미님께서 혜연님은 진짜 완전 짱 귀여운데 귀엽다는 말이 좋은가요? 섹시하다는 말이 좋은가요? 섹시냐 큐트냐? 큐트냐 섹시냐? 섹시? 그래, 쉽지 않다. 저 쉽지 않으니까 한번 저도 이런 섹시하다는 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진짜 네. 그 무대 위에서 네. 좀 이렇게 과감한 의상들을 입을 때나 이럴 때 섹시합니다. 아 정말요? 네. 전 나름대로 섹시한 표정을 하는데 충분해요. 모두가 다 귀엽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게 제대로 된 네. 섹시지요. 그렇죠. 박민재님 자 소개해주시고 대답해주세요. 네 남자친구로 더 별로인 사람은 패션에 집착하는 사람 대 패션에 1도 관심 없는 사람. 집착이냐 아니면은 1도 관심이 없느냐. 차라리 패션에 관심 없는 사람이 낫지 않나요? 패션에 너무 집착하면은 좀 약간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과해지죠. 네. 제가 패션에 집착하는 사람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항상 중절모. 중절모에다가 네. 약간 좀 그 바리케이트 같은 거 금속 어떤 장신구 같은 거 무대 올라가시는 분도 아닌데 그런 않다. 걸 이렇게 보고서 되게 같이 다니기 쉽지 않다. 너무 화려했어요.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이 의상을 입고서 항상 길거리를 걸어야 됐던 적이 있어서. 강지수님 질문 들어갑니다. 네, 내 최고의 매력은 귀여운 눈웃음 대 다람쥐 같은 볼에서 나오는 동안 매력. 눈웃음이냐? 볼이냐? 아무래도 눈웃음이 더 매력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 근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기 민망한 질문이네요. 입으로 말하기 민망한 네. 그렇네요. 근데 너무 이렇게 눈웃음이 이렇게 딱 인상이 좋아야 돼요. 우선 맞아. 트로트 가수는 인상이 맞아요. 좋아줘야 돼요.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트로트 가수 하면서. 그쵸.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웃고 있어도 강혜연은 착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인상이 좋아야 돼요. 항상 이게 눈에서 약간 에너지가 나올 막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나쁜 기운이 나올라 치면 다시 인상을 좋게 해야지. 웃음으로 숨겨야 돼. 자 김혜정님은요. 네. 내가 더 선호하는 여행지는 북적북적 사람들이 많은 여행지냐 한적하고 조용한 휴양지냐.
그리고 예전에는 북적북적한 거 좋아했거든요. 사람들 많은데 가서 좀 사람 구경도 하고 좀 뭔가 기운을 받는 느낌이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기가 빨려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을 간다고 하면 한적하고 조용한 휴양지가 또 더 충전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634님 혜연이 언니는 어느 드라마 좋아하나요? 로코 드라마냐 복수극 드라마냐? 존윅 막 이런 거 총 팍팍팍 당연히 아니면... 복수극 아니에요? 복수극? 로코 왜 봐? 로코 왜 봐? 뭔 나에게 너무 멀어요 로코. 아닙니다.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아유 없어요 없어요. 복수극이 정말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좋죠. 그렇죠. 요즘 네. 또 경연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극에 매발라 있어요. 복수극 드라마다. 자 박영민님 소개해 주시고 네. 대답해 주세요. 아침 6시 DJ, 밤 12시 DJ. 저는 아침은 너무 힘들지 않나요? 어떻게 일어나질 못할 것 같은데 차라리 밤 12시가 난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저 아침형 인간인가요? 어때요? 저녁형 인간인가요? 저는 올빼미입니다. 올빼미 네. 스타일이시군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밤에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는 또 좋아하십니까? 한때 좋아했었죠. 그때 지금은 나이 때문에 입밴 당하지만 지금 입구에서 이제 거절당한다라는 표현을 네, 줄여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진짜 네. 이번에는 요 노래 신곡이 아주 신난다고 들었어요. 밤에 듣기도 춤추기 좋은 네. 곡이라고 소개해 주세요. 정말 제가 또 현역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신곡을 네, 받았어요. 네. 디스코라는 노래인데 리듬도 디스코고 멜로디도 쉽고 가사도 쉬워서 네,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디스코 강혜연 씨의 노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셔서요. 감상평 역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신나는 노래 여러분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강혜연의 디스코 그렇게 앉아 있지 말고 노래한 곡도 봐봐 최신곡이 아니라도 모를 사람 하나 없어 분위기 처진다 싶을 때면 신나는 디스코 손가락을 바짝 들고 온 세상을 찔러봐 잘못이 아니야 처음부터 쳇바퀴는 네 무대가 아닌 거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을 때면 신나는 디스코 좁은 내게 활짝 펴고 온 세상을 날아봐 시절 다 간다 디스코
어머나 신나라 디스코 5869님요 혜연님 공주하지 마세요. 이젠 디스코의 여왕입니다. 이젠 디스코의 여왕이라고 불러주세요. 0424님은요 아침에도요 디스코 낮에도 디스코 밤에도 디스코 들어요. 중독성이 아주 대박입니다. 자 김성숙님은 혜연님 지금이 제일 예쁠 때 자 즐겨보자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그러니까 아우 신나요 이 노래 어떠세요? 네. 그래서 이 노래 너무 신나고 예. 저도 신나고 듣는 분들도 너무 신나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올해 행사장에서 좀 많이 불러보려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그 경연 프로그램이 네. 준 또 그 신곡 맞아요 잘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잘 받았어요 자 앞으로 이 디스코 노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네. 뛰고 있죠. 그리고 네. 지금도 뛰고 있죠. 예. 네. 열심히 방송도 열심히 하고. 예, 방송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유튜브에도 제가 릴스를 올렸어요. 아, 너튜브에다가 이제 네. 뭐 그 포인트 안무를 또 올렸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많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디스코 이 노래가 네. 더 많이 울려 퍼져 가지고 이 노래만 들으면 우울했던 마음이 싹 또 사라지길 바래요. 네. 또 봄이 또 오기 때문에 네. 봄 타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또 그쵸. 지금 날씨도 그렇고 약간 우울합니다. 우울한 분들에게 한껏 네. 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디스코 들었고요. 저희 김용민 님께서 또 이 질문을 좀 해 주셨는데 좀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혜연 님에게 네. 제일 소중한 물건이 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새로 산 수동 카메라가 제일 소중하거든요. 진짜 어떤 게 좀 소중해요? 저는 핸드폰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아, 그쵸. 또 실질적으로. 너무 현실적이죠? 근데 맞아요. 네. 사진도 참 잘 찍잖아요. 네,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 핸드폰이 항상 손에 없으면 약간 불안한 그런 느낌이에요. 맞죠. 또 혜연 씨한테 배운 게 그 네. 저는 핸드폰에 그거 있잖아요. 그 다 필름을 딱 붙이면은 좌우에서 안 보이는 거. 사생활 보호 필름. 그걸 배웠어요. 제가. 요즘에 또 필수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렇게 대중교통 같은 거 탔을 때 괜히 옆에 좌우에서 볼 수도 있고 뒤에서 볼 수도 있고 보는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뭐 저한테 관심은 없거든요. 옆에 계신 분들이 근데 괜히 저 혼자만 그런 느낌. 배웠어요, 저도요. 예. 예, 아직 이거 붙이진 예. 않았는데 이거 케이스 바꾸면 붙여보려고요. 붙이세요. 김민정님은요, 예. 혜연님 요즘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자기 전에 이불 속에 들어갈 때 사각사각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저는 진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궁금해요. 강아지나 고양이 발바닥 냄새 맡을 때가 진짜 행복해요. 아, 반려견을 네. 키우나요? 네네. 반려견도 있고 반려묘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발에 좀 땀이 나면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나거든요. 발에 항상 고소한 냄새가 나서 그 냄새를 발을 이렇게 맡고 있으면 진짜 저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 반려견, 반려묘 그럼 어떤 종을 키우고 몇 마리를 키우나요? 그 강아지는 이제 시바견이고 뚱이라는 어머나! 네, 강아지고요. 고양이는 떼찌랑 맞지. 아, 떼찌 맞지. 그래서 떼찌 맞지예요. 고양이도 두 마리. 네, 고양이도 두 마리. 어머나 그렇구나. 네. 같이 좀 위로도 받고 하겠어요. 동물이랑 있으면. 정말 그 친구들 볼 때면 아 역시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 생각할 때가 좀 있어요. 상처 많이 받으면은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들기도 네. 하니까. 자 안상근님요. 네. 혜연님 저 노래 잘하고 싶은데 집안 내력이 음치거든요. 흥나고 제일 부르기 쉬운 곡 추천해주세요. 이 디스코 불러보세요. 그렇지. 디스코가 참 쉽고 많이 익숙한 노래잖아요. 리듬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 한번 연습해보세요. 이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디스코. 디스코도 네. 좋고 또 가지마오도 좋고. 아, 가지마오도 좋고. 또 척하면 적도 좋고. 맞아. 제 노래 다 불러보세요. 자 오하나공이님은요. 네. 이런 게 진행되고 있나 봐요. 팬카페에서 노래 자랑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심사 기준 좀 알려주세요. 사실 뭐 제가 팬분들의 그런 노래 실력을 평가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재밌게 부르시는 분이 누군가 이렇게 심사를 해보고 싶어요. 노래 자랑이 네.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 이렇게 디스코도 나왔고 그냥 가면 어쩌나도 사실 작년 가을쯤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좀 홍보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팬카페에서 노래자랑을 여셨어요. 우와. 그래서 강혜연의 디스코와 그리고 그냥 가면 어쩌나 이렇게
부르셔서 카페에 동영상을 올리시고 계시거든요. 진짜? 아 이렇게 영상을 해서 올리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맞아요. 영상을 보내면 그거를 또 되게 참 행복한 이벤트인데요. 그쵸. 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자 김순희님 소개해 주시고 대답해 주세요. 혜연님 버킷리스트 궁금해요.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요? 제가 사실 한라산을 몇 년 전부터 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뭐 같이 갈 친구도 없었고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번 3월에 드디어 한라산 등반을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한라산 가서 정상에서 백록담도 기회가 된다면 보고 야호도 외치면서 올 한 해 아주 신나게 아주 힘있게 출발해 보려고 한라산 등반을 하러 갑니다. 이 안에 있던 그런 어떤 우라통이라든지 또 어떤 마음이 어떤 그런 어떤 마음 근심 걱정을 다 야호 안에 쏟아내 버리겠다. 야호! 이렇게. 아, 여기서도 조금 털어놓은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또 수현 DJ님께서 너무 이제 잘 이끌어주시고 재밌게 해주셔서 진짜 수다 떨고 가는 것 같아요.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또 계획도 궁금해요. 디스코 노래도 홍보할 거고 또 봄에 또 행사가 많아서 봄탈 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획이나 이런 것도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이제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행사 많이 하고 공연 많이 해서 좀 여러분들 앞에 더 많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올해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노래들도 참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또 저희 그 로고송으로 만들어 주셨던 왔다야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들려드릴 노래. 이 노래는 어떤 곡인지도 소개해 주세요. 이 노래는 제 동생이 친동생이 쓴 곡입니다. 본인의 친동생. 네네네. 근데 그 친동생이 이 노래가 히트가 안 돼서 지금 제 매니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히트가 된다면 뭐 다시 작곡가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곡 제목이 척하면 척입니다. 동생이 작곡 공부를 했나요? 네, 오랫동안 했어요. 입을 꽉 깨물고 있네요, 아주 그냥. 바깥에 지금 매니저님으로서, 강혜연님의 매니저님으로서 와주셨고 사실 저랑도 이제 그리고 다른 분들과도 함께 맞아요. 자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남동생분도 아주 귀엽고 동안이고 잘생겼어요, 그렇죠? 귀엽죠, 애기 같아요, 아직도. 몇 살 차이예요, 애기 같다고 할 정도로? 4살 차이인데 그래도 이제 31살이거든요. 근데도 저한테는 애기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바깥에서 지금 약간 눈길을 흐리고 있는데 좋습니다. 요 노래 척하면 척 띄워드리면서 강혜연 씨와 인사 나눠볼까 합니다. 자 강혜연 씨 앞으로도 좋은 노래 들려주시고 건강하게 활동하기를 저도 옆에서 응원하고요. 또 같이 자주 보자고요. 연 씨.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척하면 척 이 노래와 함께 강혜연 씨와 인사 나눕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